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젊은 목사님으로부터 잘못 그루밍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몇 달 전에 한국에서 꽤 알려진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하신 목사님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젊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그 젊은 목사님의 설교를 오늘 이 시간에 언급하는 것은 그분의 설교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고자 함이 전혀 아닙니다. 그분의 설교를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 위함입니다. 그 젊은 목사님은 열왕기하 18장, 19장을 배경으로 삼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25살 때 남왕국의 왕이 된 히스기야는 자립자강을 목표로 삼고 그동안 아수르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중단해버렸습니다. 북왕국의 호세아 왕도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 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중단했습니다. 자기가 받던 조공을 두 나라가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중단했는데 가만히 있을 아수르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군대를 동원해서 먼저 북왕국의 사마리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 중에 살만 에셀 왕이 병사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이어받은 그의 동생 사르곤 2세가 마침내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와 동시에 북왕국은 인류의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아수르에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직면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나서 왕위에 오른 사르곤 2세의 아들 산헤립이 이번에는 남왕국을 징벌하기 위해서 원정에 나섰습니다. 그가 원정에 나서자마자 딤나, 라기스, 에그론 무려 46개의 중요 요새가 산헤립의 소나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남왕국도 북왕국처럼 멸망할 게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라기스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급히 편지를 써서 사신을 보내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아수르 왕에게 내가 조공을 중단하게 한 게 크게 범죄했습니다. 제발 우리 땅에서 퇴각해 주세요. 당신이 어떤 배상금을 물리든지 내가 다 그 배상금 내겠습니다. 그냥 돌아만 가주십시오. 그랬더니 산헤립 왕이 그래? 그러면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0달란트를 내거라. 히스기야는 왕궁과 성전의 곳간에서 은을 다 털었는데 산헤립 왕이 요구한 그 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은 더 심각했습니다. 성전의 문에 칠해져 있는 금, 성전의 기둥에 칠해져 있는 금까지 다 벗겨 모았는데도 30달란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양에 미달하는 금과 은을 보냈는데 자기가 말한 양에 턱없이 미달하는 금과 은을 받은 산헤립이 그래 내가 이해해 주마 그리고 돌아가겠습니까? 휘하 장군에게 즉각 남왕국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랍사게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성 안에 있는 남왕국 백성들에게 항복을 종용합니다.
동시에 산헤립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는 편지를 따로 보내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산헤립 왕이 자기에게 보낸 그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협박 편지를 성전에서 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날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수르 군대 18만 5천명을 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산헤립 왕이 그 광경을 보고 혼비백산해서 자기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자기 두 아들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비참한 인생 말로였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바로 이와 같은 성경 내용을 토대로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형태의 아수르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찾아가야 한다는 말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분은 예배당을 성전이라 표현한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연로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다면 놀랄 일도 없죠. 한국에서 연로하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설교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젊은 목사님이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성전을 찾아 올라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할 때 적잖이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목사님으로부터 잘못 그루밍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은 성전의 시대도 아닙니다. 성전의 시대는 2000년 전에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 너머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지성소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단절하는 단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가 동시에 그 단절의 상징이 무너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무와 돌로 만들어지고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